안녕하세요. 푸른사입니다. 오늘 제주도에 새 식구가 오게 돼서 지금 영상을 켰는데요.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가 이번에 지금 방금 전에 도착한 제가 새로 입양한 호주페어예요. 보면 진짜 엄청 작고 귀엽죠. 제가 원래 한 7, 80cm 정도 되는 호주페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새끼가 매물이 싸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두 마리를 입양하게 됐어요. 이거는 먼저 온 거고 내일이나 모레 또 한 마리가 올 건데 지금 사이즈 보세요. 진짜 미친 듯이 귀엽거든요. 감속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이 지금 가짜는 지느러미와 사람이 만져도 가만히 있는 이 매력 진짜 미칠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호주페어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옛날부터 많이 모으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원래 원룸에서 사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그렇게 안 키우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그 6자 수조라 그러죠. 1800 수조를 하나 둬서 거기 호주페어만 모아서 키우려고 준비 중이에요. 거기에 지금 10마리를 넣고 키우려고 이제 모으고 있는데 이제 4마리를 모은 거죠. 근데 지금 수조 오기 전에 잠깐 제 사무실에다가 두려고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 진짜 개귀여워요. 생긴 거 보세요. 그냥 올챙이 같아요. 올챙이.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보면은 꼬리에 이렇게 검은색 점박이가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새끼 때만 있는 거예요. 어릴 때 이게 점박이가 되게 크고 이제 많은데 자라면서 이게 점점 사라져가지고 나중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. 그래서 옛날에 이 호주페어 키우신 분들이 저 꼬리에 점박이 많은 거 보고 저 많은 애들 고른다고 막 되게 먼저 골라가려고 막 그러셨는데 그냥 크면은 다 갈색으로 변해요. 근데 아 진짜 개귀엽네요. 마저도 가만히 있는 거 봐요. 어우 내 새끼. 이제부터 10년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. 진짜 호주페어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고기였는데 가만히 있는 거 봐요. 여기 이딴 물고기가 어딨어요. 완전 가만히 있잖아요. 멸종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대체. 그리고 코에 지금 막 점점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저게 이제 숨구멍 같은 거거든요. 피부에 이제 숨구멍 같은 게 있는데 저게 관리를 잘해주면은 좀 더 작게 자라고 조금 수질이 안 좋거나 하면은 이게 구멍이 커져요. 지금 살짝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건 진짜 제 몸보다 더 신경 써가지고 키울 거라 이거 이제 자라면서 좁아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엽네요. 지금 물맛 때문에 다 해놓은 건데 이제 얘 이 수조에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. 이걸 이제부터 넣어볼게요. 자 가자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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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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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. 옆에서 한번 보죠. 와 개귀여워요. 이제 진짜 이건 물고기가 아니라 물개 같아요. 가만히 있는 거 봐요. 자 한번 너가 직접 나와볼래? 어? 나올 생각이 없니? 지금 이대로 가만히 걸쳐져 있는 거 봐요. 보통 물고기였으면 나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얘는 이대로 냅두면 내일 저녁까지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. 자 나와볼래? 아이고 아이고 진짜 저 느긋한 거 봐요. 아니에요. 어디 여기 귀여운 호주페어 모습을 가리고 있어. 저기 꺼져.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럽네요. 이제 빨리 10마리를 채워가지고 막 호페가 바닥에서 막 브레이킹 댄스 추고 막 이러는 걸 단체로 보고 싶어요. 지금 봐요. 저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잖아요. 헤엄을 치는 것도 아니고 저건 걸어다닌다고 할 수도 없어요.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. 진짜 헤엄 더럽게 못 쳐요. 저게 호주페어의 매력이라고요. 물고기인데 헤엄을 못 치다니. 개귀여워. 아 너 꼬리 저기 치워. 너 저기 가. 어? 이거 지금 호주페어 수조에 있는 거 얘는 슬로버링 캐피시라고 해서 1m 50까지 자라는 페루 맥인데 원래 되게 귀한 건데 지금 호주페어 가리고 있어서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저리 갈래? 얘도 원래 되게 나름 귀한 애인데 나름 이쁘게 생긴 애인데 우리 호주페어의 매력 앞에서는 얘는 그냥 동네 붕어일 뿐이에요. 우리 귀염둥이 호주페어. 제가 원래 키우던 호주페어가 요즘 그 사료를 받아 먹는 거를 연습을 해서 이제 사람이 오면은 수면에서 입을 이렇게 열고 있으면 거기에 사료를 호로록 넣어주거든요. 그럼 그거를 막 오물오물 받아 먹어요. 진짜 미친 듯이 귀여운데 이제 걔도 유리수조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키울 거라 이제 그거 수조에서 보여드릴게요. 하여튼 오늘 영상
지금 호주페어,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호주페어가 한 마리 와서 지금 겸사겸사 찍은 거고요. 저 호주페어 빨리 잔뜩 때려박은 수조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릴게요. 진짜 집에서도 호주페어를 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되네요. 미칠 것 같아요. 여튼 그렇고요. 아, 도움이 안 됐노. 얘도 빨리 빼버리든가 해야겠네요. 여튼 오늘 영상 호주페어 새로 입양하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이쁜 호주페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졸기. 꺼져. 꺼지라고. 어? 서리가? 데뷔.